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저에게 많은 그 청국장을 지난번에 그 홈쇼핑에서 사시고 또 이 공사장에서 많이 사신 분들이, 청국장을 어떻게 해야 맛있게 끓이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공사장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옛날부터, 왜냐면 자기가 잘 하던 요리로다가 저기 공장을 내신 거거든요, 이분도. 그러니까 청국장을 아주 잘 끓이신 분이세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청국장을 많은 분들이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네. 좀 맛있게. 이거는 지금 작두콩 청국장은 콩새상께 냄새가 안 나잖아요. 네, 작두콩이 들어가 있어서 독특하기도 하고 기능성이 많이 함유되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제가 이 작두콩을, 저는 위염, 장염, 비염, 특히 비염에 좋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 어떤 분이 유튜브를 찍은 그 한 의사께서 전립선에도 그렇게 좋다네요.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갖고 여러분 이거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립선에 좋다는 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위하고 장염, 비염에 좋다는 건 들었어도. 네. 자, 근데 어떻게 끓여야 가장 맛있나요? 청국장은, 네, 그 자체가 원래 영양통으로. 아, 이렇게 지금 청국장 넣으신 건가요? 네, 청국장 어떤 거 넣은 거예요? 요거 한 봉 제가 거기다 넣었어요. 아, 요거 한 봉이래요, 여러분. 요거 한 3인분 정도 나오는데. 아, 네. 다른 양념이 필요 없어요. 청국장은 이렇게 김치, 묵은지 있으면. 묵은 김치. 대충 이렇게 썰어 넣으시고, 묵은지 몇 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네, 묵은지만 끓여도, 넣고 끓여도 정말 맛있거든요. 아. 네, 물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아유, 가위로 그렇게 했다가 이제 혼나, 이제. 수저로 안 하고. 수저로 하셔야지 혼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네. 여기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청국장, 네, 자체. 뭐뭐, 여기 뭐뭐가 있죠 지금? 여기 두부, 호박. 지금 집에 버섯이 없어. 지금 아침을 먹으려고 지금 끓이고 있는데 버섯이, 네, 없어서 있는 것만 넣고 끓일게요. 네, 버섯 들어가면 더 좋아요? 네, 표고버섯 같은 거 들어가면 아주 맛있어요. 표고버섯. 네. 아, 네. 없으면 없는 대로가, 네, 저희거든요. 김치만 넣고 끓여도 맛있어요. 아, 요것만. 네, 네. 그런데 이제 저기 있는 거, 집에 있는 야채. 예. 요 호박 좀 넣으시고요. 네, 호박. 네. 호박 넣으시고. 이거 두부는 뭐 다 넣으시는 거 아시잖아. 두부. 네, 네. 두부. 두부 이렇게 넣으시고. 네. 그러시고 여기 이제 청양고추. 여기 청국장에는 청양고추가 한두 개씩 들어가면 더 칼칼하고. 아, 맛있어요. 청양고추가, 네, 들어가야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아. 또 매콤하게 드시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나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 예, 그거에 좋대요, 네, 이게. 청국장이 면역력이 그렇게 좋아진대요. 네, 청국장을 많이 찾으시더라고.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작두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도 좋지만 요거 좀 건강식품 찾기 위해서 많이 전화가, 주문이 오시는데. 예. 이렇게 제가 아침을 먹고, 저기 뭐 지금 끓이는 중인데. 예. 양념 많이 필요 없어. 청국장 자체가 영양 덩어리 맛있어요. 그쵸. 거기다, 예, 이제 마늘 조금 넣으시고 청양고추. 예. 매콤한 걸 넣으면은 더 맛도 살고. 예. 영양성 더 길러주고. 예. 예. 그러고 여기서 파 넣고. 예.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예, 근데 이게 지금 몇 그램이죠, 요게? 130g. 이게 130g인데 한 3인 기준 돼요? 네, 3인분, 3분이 드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네, 이거 하나 넣고 물을 얼만큼 잡아야 되나요? 물은? 고기 뒷면에 보시면 그 CC가 다 나와 있어요. 끓이는 방법. 아, 네. 끓이는 방법까지 여기, 네, 몇, 네, 얼만큼 물을 넣으라고, 네, 이게, 네, 나와 있어요? 네, 물 넣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오, 좋네. 네. 사실 제가요, 네, 제가요, 뉴질랜드 살 때 이게 올 왔어요. 뉴질랜드 마트에. 근데 그 다른 데서 온 거랑 이거랑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비싸서 제가 사실 이거 못 먹었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지금 홈쇼핑에서 이걸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인터넷에서도 사시고 여기서도 지금 주문하면 많이 사실 수 있는데 이거 지금 감기철이 되면은 이게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때 면역력 때문에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면역력이 작두콩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청국장이 막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요새 특별히 좀 귀한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니까 청국장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 근데 그거는 지금 뭐예요? 아, 이건 육수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멸치를 다듬어 갖고. 아. 이 정도 육수를 같이 넣고 끓이시면 돼요. 아, 멸치를 먼저 물에다가 청국장 하고 끓일 때 멸치를 한 3, 4개 넣나요? 네네, 그 정도 넣으시고. 아. 그거 육수를 이제 끓이셔도 멸치를 넣고 끓이면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네. 모내기차 대비 그럴 때 이 청국장
뭐 그때는 없었잖아요. 음식이 청자 큰 뭐 식품이기 때문에. 예. 왕멸치 넣고 그 끓여서 먹을 때 왕멸치 건져 먹던 생각이. 아,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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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종이컵 같은 게 없네. 뭐 그릇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좀 한 그릇 먹었는데 갔다 오시죠. 네네. 갔다 올게요. 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저는 정말 뉴질랜드에서 이거 저희 아들이 비염인데도 못 사 먹였어요. 정말 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저희 세 식구 나가가지고 진짜 이거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싸서 못 사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 마트에. 근데 저는 싼 거 사 먹었어요. 정말. 자. 이 청국장이 저희가 네. 지금 7개까지 수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포들이 냄새가 안 나고 맛있다고 계속 맞아, 그 맞아. 수출 그 저희 업체한테 부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거 시작한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수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먹었을 때 옆에 분한테 피해를 안 가더라고요. 예, 한번 좀 든 건가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나요? 가스를 바꿔야 되나요? 가스가 다 돼가는데 없으세요? 네. 가스가 없나요? 청국장 뭐 센 것도 드시니까 네네네네. 살짝 끓었으니까 맛보여 드릴게요. 네. 자, 한번 제가 이 국물 맛이 진짜 좌우하는 거잖아요. 가스는 있는데 차가워서 가스가. 어머, 맛있어. 와, 와, 왜 저희 남편은 이 맛이 안 나지? 근데도 저희도 여기 거 갖다가 그 청국장을 팔잖아요. 여기 거 갖다가 저희도 먹거든요. 해서 먹는데 정말 맛있다 그래요. 웬만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데 여기 거는 저희가 그 생산부터 그 작두콩 생산하는 것부터 다 보기 때문에 여기 걸 굳이 제가 농사를 안 져요. 서리태 콩도 그렇고 진원이 콩도 그렇고 저는 거기 걸 사 먹어요. 거기께 농산물이 믿음직스러운 데서 제가 홍보해 드리는 데는 저도 사 먹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희 남편이 직접 작두콩 농사를 지어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이게 여기 거는 여기 뭐 별거 없네요. 제가 보니까 뭐 집에 있는 거 다 넣고 멸치를 한참에 한 세네 개 넣는다는 거 네, 그거 차이가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묵은지. 요 묵은지만 있으면 네.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요. 이 자체가 원래 그냥 청국장 자체만 끓여도 맛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에 있는 야채 좀씩 넣고 끓였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자, 이제 아우 저는 지금 막 배가 고플라 그랬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러네요. 자, 여러분. 여기 사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이런 것까지는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침밥 드시지 말고 그걸로다가 저희 보여주세요라고 제가 떼그랭이를 썼어요.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이 청국장 끓이는 법을 꼭 좀 보여달라고 아주 많이 해서 이게 진짜 왜냐면 이분이 집에서 처음에 이거 하시기 전에 많이 개발할 때 많이 드시고 많은 분들이 청국장을 맛있다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를 직접 보통 음식점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 회사를 차리던가 그러면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를 하시거든요. 근데 음식은 이분이 경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이 사장님이. 자, 사장님 앞으로도 좋은 거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홈쇼핑이 만약에 걸려있을 때는 미리 알려주시고요. 네, 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싸게 먹을 네, 수 있는 네, 기회를 네, 주시고 네, 네. 지금 이제 전화들이 문의들이 이게 많이 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면역력 때문에 네, 네, 네. 앞으로 코로나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그 나쁜 균 저기 뭐지 그런 바이러스가 온다 하니까 면역력을 미리미리 길러놓는 건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사장님 이거 드시고 네. 이렇게 들고 제가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주문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끓이는 법도 주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끓여야 맛있냐고 물어본데 이렇게 하셔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많이들 안 아프실 거예요, 이제.